안녕하세요. 안녕. 위로약방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건강한 디저트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디저트를 제조하는 레드로즈빈이고요. 딸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여서 위로하는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월의 오프라인 공간 위로약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영월 속으로 만든 위로되는 디저트 체험과 함께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 대표님, 그러면 많은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영월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영월에는 단종 임금님을 위로하는 따뜻한 역사가 있고 저는 지역을 살리는 일을 꼭 꿈을 펼치고 싶어서 영월에 왔고요. 지역을 살리는 청년사업 넥스트로컬 3기에 지원해서 담당해주시는 청년사업단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종을 위로했던 따뜻한... 대표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감정 몰입을 했던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여기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위로 약방을 대표하는 제품들인가요? 네. 단종 임금님의 따뜻한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서 임금님 진상품 영월 쑥으로 만든 쑥사탕, 쑥초콜릿, 그리고 쑥몽쉐를 개발했습니다. 금을 넣어서 만든 쑥사탕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금을 넣어서 만드는 건가요? 영어로 별을 상징하는 것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막 24K 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막 24K 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쑥사탕이라고요? 쑥사탕이고요. 또 이 쑥초콜릿은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7일 동안 무려 1,500개나 팔려서 영어를 많이 알리게 된 고마운 상품이고 또 공간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다녀가셔서 건강한 쌀과 영어 쑥으로 쑥몽쉐를 개발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네요. 이렇게 식용금이 들어간 제품부터 개성 넘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제가 보기엔 젊어 보이시는데 이런 사업에 뛰어들게 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영월에서 위로 약방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대표님만의 사업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단종 임금님의 따뜻한 역사와 위로도 전하는 것도 목표지만 무엇보다 지역과 상생과 협력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만든 모든 영월의 제품들의 일부 수익금을 영월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고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대표님 혹시 천사 아니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사님, 대표님. 저는 영월에 와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지역 어르신들과 협동조합분들과 함께 영월 제품을 만들어서 야시장에 나가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모든 수익금을 군장학회에 기부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서도 많은 분들 위로하고 영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따뜻한 일들 많이 행해서 좋고 따뜻한 소식 많이 전할 테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